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솔로몬에 나타나서 소원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소원 주님이 부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뭐죠? 북한 땅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의 눈물이 있는 북한 땅에 여러분의 눈물은 같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평양을 방문하시면 아마 주일날 봉숙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우리 봉숙교회 리동숙 전도사 지금 목사가 됐는데 외신 기자들과 1분 인터뷰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외신 기자들이 우리 리동숙 전도사랑 인터뷰하는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리동숙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내가 기독교인이라 교회에 오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장입니다. 나는 예수 부활은 믿지 않는다. 과학의 시대에 무슨 부활이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육을 하면 교회 전도사까지 이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북한 교과서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58과 한번 좀 보여주시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압력당에 세전설 생겼대. 구두닦이 소년들, 깜파리 소녀들 골목골목 모여서 기속말로 소곤소곤. 김일성 장군님은 추지법을 쓰시더니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원수님은 시간을 주름잡는 추지법을 쓰신대. 그 다음이요? 신기한 추지법 한 번만 쓰셔도 바다가 절간세에 모트로 변하고 100년 걸려 할 일을 한 해에 지킨대. 신기한 추지법 또 한 번 쓰시면 땅속의 금은보와 줄줄 씻어 나오고 높고 높은 새집들이 숲불처럼 솟아난대. 이제 조국 통일 추지법만 쓰시면 콘크리트 장벽도 모래처럼 무너지고 통일의 큰 경사가 우리 앞에 다가온대. 지금 김일성은 추지법 쓰고 김정일은 추지법 썼다는 거.